네, 안녕하세요. 레프크럼TV입니다. 오늘 리뷰를 해볼 제품은 미즈노 모렐리아 네오2 제품입니다. 네오2인데 네오 제품은 여러분들이 저희 댓글로 리뷰를 요청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고, 어차피 저희가 또그 일본 축구의 특징, 특히 미즈노 축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은 반드시 그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뭐꼭 알고 계셔야 되는 뭐몇 가지 사항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미즈노 제품을 제가 선택을 하게 됐고요, 리뷰로. 지금 말씀드릴 제품은 이제 요 제품인데, 요게 이제 원, 투두 가지가 나왔지만 사실 뭐 크게 그 자체는 뭐 의미는 없어요. 없어서, 이 제품의 뭐 얘가 특징을, 디테일상으로 어느 정도 달라졌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 사실은 네오 제품은 뭐 그전에 나왔던 미즈노, 얘 모렐리아 제품의 어쨌든 네오라는 신버전이기 때문에, 이 신버전에 대한 제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미즈노는 브랜드 자체가 축구화는 뭐 본격적으로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게 1985년에 이제 럼버드 모델, 지금 현재 모렐리아의 그 원형 모델이죠. 원 모델이기도 하고, 그 모델이 기반이 돼서 축구화가 본격적으로 축구화 생산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뭐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노하우되어 있지만, 실제로 미즈노라는 회사는 오사카에서 일본 1905년인가에 탄생을 했어요. 근데 이 1905년이면 굉장히 오랜 역사죠. 지금 한 110년이 일단 넘었으니까, 110년 넘었고, 1905년에 그 물론 미즈노가 1905년부터 신발을 만들긴 했지만 축구화를 만들진 않았지만, 축구화를 만든 역사로 본다 그러면 지금은 영국에 아직도 제품이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골라라는 영국 회사가 있습니다. 골라라는 영국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1905년에 처음으로 축구화를 생산한 걸로 되어 있고, 이제 축구화를 생산했다는 거는 이제 그 공산품으로서, 그러니까 판매를 하는 이제 전문 브랜드로서의 축구화 생산이 1905년에 골라가 가장 빨랐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들 중에 지금은 이제 이 회사도 지금 아직도 존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발스포트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이 퓨리오 크라스라는 굉장히 좋은 제품을 예전에 2000년 초에 만들었던 회사인데, 이 발스포트가 1920 3년, 23년인가? 20년, 1920년경에 아마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너무 익숙하죠. 단체복이라든지 그런 대중적인 유니폼 이런 걸로 너무 친숙한 헌멜이 1924년이어서 굉장히 오래된 회사예요. 그러니까 헌멜은 덴마크 브랜드인데, 이 그러니까 축구 용품에서 굉장히 예전에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저 셀렉트 축구공도 그렇고, 나중에 뭐 셀렉트 아니면 더비스타 축구공 같은 것들을 저희가 리뷰를 할 기회가 언젠가는 있겠지만, 축구 용품은 하여간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 덴마크 뭐 이쪽 북유럽 지역들이. 아디다스라고 해봤자 뭐 1925년 정도에 이제 그 게브르더 파브릭인가 하는 이제 그게 만들어졌을 때 처음 만들어졌었는데, 어쨌거나 일본 같은 라이벌인 뭐 아식스도 1960 도쿄 올림픽 4년이었나요? 4년인가 6년인가 그랬었는데, 그 동경 올림픽 대비해서 아식스 그 축구화를 출시를 시작을 했었으니까, 축구화 자체로만 본다 그러면 미즈노가 아식스보다 좀 뒤질 수는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만든 게 어쨌든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미즈노 모렐리아의 전신인 럼버드가 가장 앞선 브랜드였으니까. 그러면 미즈노 럼버드는 그제 기억이 지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시 개발 비화가 뭐 모렐리아의 개발 비화는 뭐 예전에 모렐리아 그 지금도 아직 남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홈페이지 일본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안내가 돼 있었던 게어 일본에 이제 브라질의 농업 이민으로 일본에 굉장히 많이 건너갔기 때문에 근대 초에, 그래서 일본에 가 있던 유학생 하나가 뭐그 브라질 현지인들의 이제 축구 스타일 뭐 이런 거를 보고, 그 다음에 미즈노가 이제 브라질로 사람을 파견을 보내서 축구화 수요에 대한 조사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어떤 축구화 개발을 할 것이냐는 이제 방향을 잡을 때, 그 브라질리언들의 이제 그 맨발, 소위 말하는 맨발 강과 이제 그거가 포커스가 됐죠.
19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이제 그 축구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뭐 축구 선수가 어떤 기술을 갖춰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은 사실상 그 벤치마킹의 대상이 브라질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J리그를 출범시키기 전에 가장 많은 유학을 보낸 것도 브라질이었고, 그 다음에 J리그를 출범시키고 나서도 뭐 가시만트라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지코라든지, 그 다음에 조르징뇨라든지, 그 다음에 레오나르도라든지, 뭐 알시도라든지, 이런 뭐 브라질 국가대표 선수를 대거 유입을 해서 엄청난 붐을 일으켰고, 그 당시 일본 대표팀으로 떴던 미우라든 뭐 하세가와니 뭐 기타 자원 이런 선수들 다 이제 브라질 유학을 갔다 왔던 출신 선수였으니까 브라질 축구가 갖는 전 세계에서 이제 위상, 뭐 지금도 그 역량의 일부가 이제 프리스타일이라든지 뭐 이제 풋살이라든지 이런 거죠. 그래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미즈노가 브라질리언들을 대상으로 브라질 축구 선수들이 원하는 신발, 그러니까 브라질 선수들이 축구를 굉장히 잘하는데 그 잘하는 그거의 일부가 축구와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연구를 하고 집중적으로 해서 만든 제품이 맨발 감각을 유지시키는 럼버드였죠. 이 럼버드를 만들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미즈노는 뭐 캥거루 가죽 위주로 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그 모렐리아가 이제 럼버드가 모렐리아에서 모렐리아 2 이렇게 해갖고, 그 와중에 뭐 히바도가 모렐리아를 신어서 유럽에 본격적으로 그 미즈노가 유럽 시장으로 진출을 하죠. 근데 그전에는 전혀 유럽 시장에 진출하진 않았었어요. 일본에서는 주로 판매가 됐고, 일본에 가지 않으면 사실 살 수 없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모렐리아는 상당히 일본 내수를 위한 거의 제품처럼 한동안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시점에서 유럽으로 진출, 지금도 유럽 진출에 판매되는 양은 그렇지 많지가 않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히발도가 신고 나와서 모렐리아가 굉장히 많이 알려졌죠. 물론 그 이전에도 85년 안토니아 카레카 이후에도 브라질의 주요 선수들, 뭐 예를 들면 베베토라든지, 그 다음에 실라스라든지, 많은 선수가 신었었어요. 많은 선수가, 레오나르도 신었나요? 레오나르도도 94년경에 아마 신었을 겁니다. 그래서 86년부터 카레카 이후에 부터 아마 90년 중반까지 브라질 대표 선수들 상당수가 모렐리아를 신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덕에 굉장히 유명해졌고, 당연히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그 아디다스 푸마의 아생에 도전하는 브랜드로서 모렐리아가 자리를 잡게 되고, 또 일본에서 이제 모델도 잘 썼죠. 예전에 뭐 야나기사와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모렐리아를 착용하면서 일본 내 인지도도 굉장히 올라갔고, 실제로 판매량도 많이 늘어났고, 그러면서 서서히 한국에서도 이제 모렐리아 축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수요가 생기기 시작했죠. 물론 현재 한국에 본격적으로 모렐리아가 들어오는 건 2000년 정도입니다. 그 시기 전으로 모렐리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에 진출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모렐리아의 축구화는 잘 아시다시피 좋은 캥거루 가죽, 양질의 캥거루 가죽, 그 다음에 얇은 가죽 가공, 그 다음에 이 아웃솔의, 이건 지금 TM 모델인데 제가 갖고 있는 모렐리아 일반 FG 모델이 지금 여기 딴 데 보관이 되어 있어서 못 보여드리지만, 여기가 완전히 휘어지죠. 이렇게 완전히 휘어지는 구조로 굉장히 맨발 감각을 잘 유지하는 제품이고, 그래서 모렐리아에 대한 그 축구화에 대한 것들이 한동안은 이제 2000년 초 중반 이때는 뭐 그 열풍처럼 미즈노 모렐리아를 신는 것들이 유행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렐리아 이 모델, 그 다음에 모렐리아의 울트라 라이트 모델이 있어요. UL 모델이라고. UL 모델, 그 다음에 모렐리아 M8, 뭐 이런 모델들을 다 갖고 있었고, 신어봤었고. 다만 이제 그 당시에 모든 뭐 모렐리아 모델은 모든 점에서 사실 다 만족스러웠는데, 단 한 가지 초기에 나왔던 모렐리아 모델은 이 힐카운트 높이가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왜 그 당시에 그렇게 나왔는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모렐리아의 메이드 인 재팬 모델들은 전부 일본인 기준으로 나오는데, 이 힐카운트가 요거랑 지금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요게 모렐리아 초기에 나왔던 거고 요게 그 이후에 약간 나왔던 건데, 보시다시피 아마 느끼실 수 있나요? 이게 TF이긴 하지만 뒤에 힐카운트가 굉장히 높아서
요 힐카운트가 사람에 따라서 아킬레스를 건드리죠. 그래서 약간 민감한 분들은 이 모렐리아 제품의 이 힐카운트 높이 때문에 초기에 신다가 나중에 이제 약간 그슬리니까 그 부분이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래서 모렐리아 안 신게 됐는데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됐었었고 물론 이제 최근에 2가 나오고 하면서 이 힐카운트 높이가 상당히 낮아지고 어쩌면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해야겠죠. 정상으로 돌아와서 여전히 이제 모렐리아는 좋은 주가로 남아 있는데 문제는 이제 미즈노는 기본적으로 캥거루 가죽을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축구화 소재로서 캥거루 가죽을 넘어서는 소재가 아직까지 발견된 지금 있지는 않다. 그래서 미즈노 자체 브랜드가 추구하는 맨발 감각을 구현하는 데 가장 좋은 이상적인 소재 그거는 여전히 캥거루 가죽이 유효하다고 보는 입장이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이 캥거루 가죽을 소재로 여러가지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하는 과정에서 뭐 30년이 넘은 제품이니까 모렐리아가 뭐 2가 나왔다 하더라도 사실 큰 차이는 없거든요. 소재상에 여기 아웃솔도 그러고 뭐 어퍼도 큰 차이가 없으니까 중간에 여러가지 뭐 슈퍼소닉이니 하는 뭐 지금 뭐 문화르시다도 나오고 뭐 여러가지 제품들이 나오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모렐리아를 대표하는 최고급 모델로 선수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페셔널 레벨을 사용하는 제품으로서는 모렐리아가 나오고 이제 모렐리아의 업그레이드 버전 신형 버전으로 네오가 출시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 네오는 과거에 이 무게 경량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모렐리아 예전에 UL 나온 모델 그러니까 울트라라이트 형태로 나왔던 모델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모렐리아는 제품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존 모렐리아보다는 더 경량성을 극대로 추구한 모델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모렐리아 이 네오의 그 사일로상의 이제 특성이랄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확실히 기존 모렐리아와는 다른 어떤 네오만의 특유의 이제 축구화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네오의 제품의 이제 디테일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죠. 뭐 많은 이제 국내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모렐리아 네오의 어퍼는 앞부분은 캉가루 가죽입니다. 캉가루 가죽이고 이 사이드 부분들은 다 인조 가죽인데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이 우리가 축구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여기 인사이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인사이드 부분에 캉가루 가죽이 사용되지 않는 부분 좀 불만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어쨌든 여기는 캥거루 가죽으로 되어 있고 물론 일본에서 사용하는 캥거루 가죽들은 뭐 최고급을 사용을 하죠. 최고급을 사용을 해서 가장 좋은 가죽들을 선별을 해서 제작을 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제 메이드 인 재팬 제품들에 대한 세계적인 뭐 신뢰성 그리고 이 일본 장인들이 뭐 100년이 넘었으니까 이 신발 만드는 공장에 그 100년이 넘은 공장들이 갖고 있는 이제 크라프트만십이라 그래서 그 장인 정신들 뭐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되어 있어서 제품이 이제 특성이 있는 거고 문제는 이제 마이크로파이버로 이루어지는 이 인조가죽 부분이죠. 인조가죽 부분이어서 인조가죽 부분을 사용하는 것은 뭐 당연히 이 축구가 추구하는 경량성과 관련되어 있어서 가죽의 무게, 전체 신발의 무게를 200g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한 거. 그래서 뭐 한 180g, 175g 이 정도 나오는 굉장히 가벼운 무게거든요. 그래서 이 축구가 갖고 있는 이제 특징을 잘 살리기 위해서 이제 인조 가죽이 사용이 됐고, 요 안쪽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게 텅인데, 이 축구의 텅은 지금 스웨이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웨이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전체가 다 지금 스웨이드가 우리가 보통 이제 스웨이드라고 하면 이 스웨이드는 원래 소가죽의 뒷면을 그 마찰을 일으켜서 약간의 이제 표면에 이제 돌기 그러니까 기모를 형성시키는 식으로 만든 소재가 그 스웨이드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소재 그러니까 원래는 이 스웨이드는 천연가죽을 사용해서 만들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있는 소재가 천연가죽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천연가죽으로 스웨이더를 만들었으면 그 천연가죽에 만든 스웨이더는 기본적으로 물에 약하기 때문에 소가죽인 경우에는 이제 물에 자주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건조 과정이 강조되면 가죽의 파열 현상이 빨리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소가죽은 신축성이 있는 게 좋긴 하지만 물에는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물에 취약한 부분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축구화, 여기 턱 부분에 사용된 스웨이드나, 그 다음에 여기 안쪽, 힐 카운트 쪽에 있는 스웨이드나 아마 인조 스웨이드를 사용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미즈노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디테일이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앞부분만 캥거루 가죽이 사용됐다고 설명이 나오는 걸 보면 이 뒷부분은 다 스웨이드예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스웨이드라 그러면 천연 가죽을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천연 가죽은 아닙니다. 천연 가죽은 아니고 스웨이드는 원래는 스웨이드란 말은 천연 가죽에서 오긴 했지만 자동차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 뭐 고성능 차들 보면 이 스티어링 휠의 그 스포츠 카들은 대부분 땀이 나거나 하더라도 이 그립성 때문에 알칸타라라는 소재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 알칸타라가 이 스웨이드의 일종이거든요. 근데 알칸타라는 원래는 이게 알칸타라라는 제품이 스웨이드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지만 알칸타라는 원래는 이탈리아 회사 이름입니다. 이탈리아 회사 이름이고 이 알칸타라를 개발한 사람이 일본의 그 지금 우리나라 유니클로라는 브랜드 보면 히트텍 같은 게 나오죠. 에어리즘이나 그 히트텍이나 에어리즘이 만드는 소재를 만들어주는 그 원사, 그러니까 실을 공급하는 회사가 뭐 듀퐁과 함께 세계 최고의 화학회사 중에 하나로 불리는 일본 토레이사거든요. 그 토레이사의 기술자였던 미요시 오카모토가 이 그 알칸타라 소재를 개발을 해요. 그러니까 천연 가죽으로서의 알칸타라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면서 그 느낌을 그대로 주는 그 스웨이드를 개발하는데 그 제품명이 알칸타라예요. 그 알칸타라고 이 미요시 오카모토가 그 이탈리아 회사와 합작을 해서 이탈리아에 현재 알칸타라 공장이 생겼고 그 알칸타라가 그 자동차 시트라든지 스티어링 휠에 들어가면서 그 추가 옵션으로 가는 굉장히 고가 제품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지금 천연 가죽이 사용된 것 같지는 않고 여기에 들어가는 스웨이드는 마치 알칸타라처럼 인조 스웨이드가 사용이 된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축구화는 여기가 인조 천연 가죽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천연 가죽으로 만들어진 거에 미즈노 측의 설명이 여기에 지금 이 한자로 이렇게 팔자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팔자 모양이 일본 이 미즈노 축구화를 만드는 일본 크라프트만십의 어떤 뭐 그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슨 얘기냐면 전족이 이렇게 굴곡이 될 경우에 보통의 일반 축구화들이 여기가 이 스티칭 부분 되게 되어 있어서 이 끈이 묶여 있고 이 부분이 스티칭된 부분이 이렇게 되면 여기에 이 굴곡이 되는 부분에 가죽이 접힘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요 앞쪽 부분에 이 스티칭을 팔자 형태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디테일상으로 일본 사람들이 대단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지금 끈이 일반 모렐리아는 보시면 일반 끈은 그냥 일정한 균일한 배열로 쭉 되어 있지만 많은 뭐 리뷰에서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는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 지그재그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단순히 끈이 지그재그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지금 설계를 할 때 이 축구화를 여기가 지그재그로 형태로 되어 있는 거에 맞춰서 안쪽에 턱도 지그재그 형태로 설계를 해놨어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보이시나요? 여기에 보면 이 안쪽에 턱도 여기에 있는 지그재그 형태와 맞아서 이 신발의 끈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부분에 정확히 맞춰서 여기가 이렇게 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턱 부분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세심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뭐 일본 축구 많이 신어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축구화를 신고 이 턱 부분이 되게 왼쪽으로 그냥 발이 뭐 이렇게 그 발이 있으면 발은 이렇게 한쪽으로 경사가져 있기 때문에 그 경사에 의해서 옆으로 비스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축구화를 신고 시간 지나 보면 이렇게 턱이 이쪽으로 밀려 나가잖아요. 그래서 뭐 탱고 최근에 코파 같은 문제들이 아예 붙여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어쨌든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구멍을 두 개를 만들어서 양쪽에서 팽팽하게 끈을 당기면 이게 가급적 중앙 포지션에 위치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끈이 있는 부분들이 이제 뒤에 있는 턱과 정확하게 뒤에 맞닿아서 이 끈에 의해 충격이 가거나 하는 것들은 어쨌든 이 턱이 일정 정도는 커버를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형태예요. 그 다음에 이제 턱 부분을 받고 뭐 어퍼의 뒤에 미즈노의 이 라인에 뭐 이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걸
뭐 앰부싱처럼 이렇게 찍혀 있는 건 사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의미가 없고, 물론 이 부분이 이제 정확히 의미가 있으려 그러면 여기 인사이드 전체 어느 부분과 같이 연계가 돼서 연동이 돼야 되는데, 이건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여기 뭐 축구를 인사이드 킥을 할 때도 정확히 여기가 닿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고, 두 번째 안쪽인데요. 이 미즈노 대단하죠. 이 사람들이 대단한 게, 여기 지금 안쪽에 보면 까만색 천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가죽의 패딩을 처리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스웨이드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뒤쪽에 이제 힐 카운트 커버를 전체적으로 감싸서, 스웨이드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약간 땀이 나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뛰어난 이제 그 그립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이제 축구들은 대개 여기를 스웨이드로 마감을 하는데, 이 스웨이드 마감된 부분도 지금 보시면 이 텅을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하면 요렇게 딱 되면 신발이 텅이 끝나는 부분과 그 다음에 힐 카운트 쪽에 연결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그 스웨이드가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세심하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만의 그 갖고 있는 그런 섬세한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이 작은 축구 하나에 여러 가지 것들의 변경을 주고 변화를 주고 하고자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는 있는데, 어쨌거나 그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실현을 시키는 사람들이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대단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앞쪽에도 지금 이제 기존의 모렐리아라 보면 이 스티칭이, 기존의 모렐리아는 이렇게 횡 방향으로만 스티칭이 되어 있어서 가죽의 느림이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으로 잡는다고 하면, 이 미즈노 모렐리아 네오 같은 경우에는 이 횡 방향의 기준으로 이제 앞쪽에 두 개 스티칭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끝 이 추가를 신으면 여기와 다른 느낌이 드는 거는, 물론 이제 전체적인 발볼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발을 모아주는 거. 그러니까 그 여기 중족골이 좁다거나 발볼이 좁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 고려를 하고 미리 아셔야 되는 거는, 단순히 발볼이 좁다는 의미가 발이 불편하다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반대로 보면 발볼이 좁아짐으로서 발을 모아주는 효과, 그게 또 한편으로는 축구에서 필요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강한 킥을 하기 위해서는 발가락이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되고 어쨌든 발이 최대한 모아져서 힘을 집중시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발 전체가 이렇게 이 여기에 있는 부분만 작용을 해서 여기에만 발가락이 아닌 그 발등 부분이 전체가 좌우 킥력을 자부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 실제로 다양한 발가락이나 발끝을 이용하는 킥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발이 아무래도 모아져 있는 쪽이 벌어져 있는 쪽보다 훨씬 낫죠. 힘을 집중시키기에는. 그래서 이런 스티칭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여기가 단단하게 앞쪽을 조여주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모렐리아는 뭐 모든 모렐리아 뭐 그 기존 모렐리아든 아니면 모렐리아 네오든 착용했을 때 이제 발이 기본적으로 편하다는 거.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에서 쉽게 느낄 수 없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죠. 그 장점이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나이키나 이런 제품에서는 사실 기대하기 힘들고요. 아디다스에서 최근 나오는 제품으로도 뭐 천연 가죽으로 만든 코파를 보더라도 그런 장점은 좀 기대하기 힘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지금 발 입구 쪽에 지금 보면 여기도 스웨터 처리가 되어 있고 두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있는 이 스웨이드가 스티칭 되면서 이렇게 두툼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이 뒤쪽 부분, 힐 카운트의 뒤쪽 부분은 당연히 그 사람의 아킬레스건 쪽에 약간 들어가 있는 부분을, 이 굉장히 이 지금 스펀지 쿠션이 좋거든요. 굉장히 좋은데 이게 아킬레스건의 뒤쪽에 그 약간 들어간 부분을 잘 메꿔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미즈노 혼자 이런 걸 자랑을 하죠. 여기에 있는 이 힐 카운트에 있는 두 개 빨간색과 까만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소재가 서로 다른 소재를 사용해서 이쪽은 잘 접히도록 하고 여기는 안 접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축구화를 신고 벗기 굉장히 편하도록 만들어졌고, 예전 모렐리아는 지금 보시면 이게 하나로 그냥 연결되어서 요게 지금 하나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죽이 연장이 되어 있어서 요거 자체가 요거가 그대로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면 이 제품은 이제 그걸 분리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힐 카운트에 여기 까만 부분과 빨간 부분이 그 있고, 요 부분은 뭐 뒤로 제끼거나 아니면 앞쪽으로 이 자체가
힐카운트 약간 올라와 있어서 니즈노측 설명에 따르면 축구화에 그 착탈이 쉽게 쉽고 그 다음에 쉽게 하고 여기에 축구화를 신었을 경우에